본격적인 SQL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SQL이 뭘 하는 녀석이고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 강의의 제목이 처음 만나는 SQL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SQL이 뭔지 하나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SQL이 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는 한마디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과거에 싸이월드를 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래에 간혹 나왔던 싸이월드에 대한 기사를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회원들의 미니홈피 데이터가 모두 저장돼 있다 라고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데이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거 내가 운영했었던 미니홈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화면, 대문부터 떠올려 보면 미니홈피 대문에 걸었었던 프로필 사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로 인사말이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미니룸과 미니미 그리고 1,000평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는 사진첩, 다이어리, 방명록 등등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미니홈피에 적용했었던 스킨이 있었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BGM도 있었죠. 생각을 해보면 한 개인의 미니 홈피에만도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을 하면서 입력하고 저장한 모든 텍스트나 이미지나 파일들은 휘발성이 아니에요. 휘발성이라는 거는 날아가 버린다는 의미로 다음번에 내가 같은 사이트를 방문을 했을 때 내가 과거에 저장했었던 데이터가 사라졌다 라고 하면 이거는 휘발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사라지지 않죠? 다시 방문하면 내가 저장했었던 데이터가 다시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거는 나의 데이터가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좀더 시야를 넓혀 볼까요? 인터넷 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이트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쇼핑몰과 개인 병원,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이 각각의 사이트들은 모두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데이터베이스의 규모는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할수 있겠죠. 보통 쇼핑몰의 경우는 그 쇼핑몰의 타겟층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전 국민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작은 개인 병원 같은 경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쇼핑몰을 이용하는 회원들보다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규모가 쇼핑몰보다 더 작을 거예요. 그럼 좀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여러분이 즐겨 이용하는 쇼핑몰을 생각해 보세요. 회원 가입을 할때내 정보를 저장하죠? 그리고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는 것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재방문을 했을 때 내가 담았던 상품들이 보일 테니까요. 쇼핑몰에 전시되어 있는 상품들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상품들도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상품의 이름, 가격, 그리고 할인 정보까지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려고 방문하는 순간 모두 꺼내어져서 화면에 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가끔씩 이런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이슈를 접하기도 하죠. 특히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위험성이 다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데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정말 보안이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화면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공지글이라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는 저장하지 않고 있고요.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도 대부분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SQL이 무엇이냐? SQL은 이렇게 중요하고도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사용되는 언어예요.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HTML이나 CSS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꺼내고, 수정하고, 저장하고, 삭제하기 위해서 SQL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런 만큼 배워두면 정말 가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럼 이번 시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